언니 아까림도 못하잖아. 너 여동생 있냐? 저 새끼 저거 지금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 같아. 진짜 아픈 거 패션 아니야? 그러니까. 아 예뻐. 귀여워. 아이고. 제 고객님들. 에 안녕하세요. 요즘에 이 동네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경찰차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. 오늘은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지. 누나 집에 가. 겁대가리 없이 남의 고정 문제 개입하고 있어. 그러면 그 혼자 서 있는 학생이라도 좀 먼저 보내주지. 아 그때 인연이. 술 처먹었으니 빨리 집에 야. 들어가라. 야. 니들 중에 짱이 누구냐? 짱이 뭐야? 짱이 누구냐고. 돌았나? 안 꺼져? 저기 학생들 그냥 이 누나한테 사과하고 집에 들어가라. 아 존나 너 니들한테 분명히 빽이냐? 아니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. 씨, 목숨이 18개 정도 되냐? 아휴 나쁜 짓 하고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신발끈이 부러졌네. 너도 이렇게 해줄까? 어? 내 맨발로 집에 갈래? 성준이 일로 와봐. 일로 와. 핸드폰 좀 줘. 누나. 응. 누나 전화 번호거든. 앞으로 얘들이 또 괴롭히면은 누나한테 전화해. 알았지? 네. 그리고 대학은 꼭 가고. 누나가 살아보니까 고졸은 좀 빡세다. 야. 니들 다음에 또 내 눈에 띄면 그 다음에 발, 그 다음에 다리, 그 다음에 어딜까? 야, 다음 주.